새로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장인춘 노사가 불러서 얘야 좀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지도 한 장을 주면서 갔다 오게 돼요.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 의문스러운 어떤 노인이 이제 맞이하죠. 유미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왔는데 활개장을 하는 걸 시범을 보여줍니다. 현지한테 어떻게 봤냐? 라고 하니까 발레 같은데요? 아. 그게 이제 도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아, 저 선배님 아, 좀 저기 한번 걸어봐라. 태국 낙어라고 하는 기술을 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서 오, 막 놀라면서 이제 그 어쨌든 그 이 만남을 갖게 되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근데 이게 와, 참 드라마가 참 신기하죠. 돌아가는 길에 하필 그때 토니탄이 연습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부하들한테 걸립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버 하다가 이제 또 결투를 하게 되죠. 아, 그렇지. 한 방 목이거든요. 한 방 목이고 이제 그 토니탄이 딱 쓰러지는데 그때 유미가 나타납니다. 아까 그 활개장을 보여줬던 유미. 그 장인춘 노사가 이제 너 토니탄이랑 뭐 싸우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어떤 기술을 이겼는지가 나오는데 예. 거기서 대팔극의 타겟. 예. 혹은 쌍팅장이라고도 하는데 쌍팅장. 예, 그 왜 이름이 두 가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아.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성대인이 주재하는 장로회의라고 불리거든요. 장로회의가 펼쳐지는데 그 이 켄지를 놓고서 얘 저 아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점괘를 봤더니 만 명 중에 한 명 영웅의 상이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방으로 올라갈 상의 상이다. 그리고 남방 하면은 대만이잖아. 대만 하면 역시 6월이요? 장로회의 끝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대파이브 프로를 다 끝냅니다. 여기 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받은 토니탄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학교로 찾아와. 까만 옷을 맞춰 입고 학교로 찾아와요. 토니탄하고 그 켄지하고 한판 붙습니다. 완전히 이긴 거 아니고 역시 한방 먹이고 됐어 이제 그만해 네가 이긴 거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려갖고 네, 끝납니다. 문제는 그게 학교 안에서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장한테 불려가서 어떻게 할까? 뭐 원래는 퇴학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6개월에서 1년 정학. 네. 그 얘를 그렇게 원하는 곳에 보내주자. 그래서 켄지의 중국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타게라고도 하고 쌍팽장이라고도 한다. 네.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데 두 가지로 불리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마도 거기서 이제 명령과 암명이라고 나뉘는 부분은 옛날에 듣기로는 일반 학생들은 동작적인 측면에서만 명령만 그렇죠. 동작만 깊은 동작만 정확한 동작만 전술을 하고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나 이런 발경 육식을 할 때 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제자와 그냥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학생하고 예. 교육 과정이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노술계가 사실 이게 이제 교육계의 적폐야 우열반을 나누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가르쳤는데 네. 이제 스승을 치러오는 거죠. 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네, 경우 인성이 아. 너무나 나쁜데 그것을 다 가르치기에는 네.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저 자기의 인생 밥벌인데 아. 근데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밥벌이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야수처럼 노리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생존. 아. 그러니까 그 우열반이 실력이 아니라 인성으로 우열을 나누는 경우가 그럼 납득이 되네요. 그만큼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분들 가고. 그래도 이거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폭발하는 훈련이 연장선상에 소가 있는 동작을 이제 이걸로 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름이 나온다고. 아 근데 예. 맞고 싶진 않네요. 물리적인 힘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단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제가 박격포를 쏘면 뒤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예, 예, 예. 제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순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반대라는 힘이 나오고 아 이해됐다. 땅이 떨어지면 위가 올라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사방방향으로 투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만 배우면 실제로 타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맞아도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활기장구 종류 되게 많잖아요. 네. 문안에서 가르치는 활기장은 궁보전 노사님. 궁보전 노사님 계열에. 전 궁보전 노사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전 궁파라는 줄 알았어요. 아, 궁파라고, 궁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네. 영화 일대종사, 그렇죠. 그 양조위 주연에 네. 거기에 장지희가 궁파 팔계장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궁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 라인은 이제. 아, 융파. 융파라고. 아, 팔계장. 팔계장의 특징은 어떤 거? 팔계장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타 무술과는 다르게 그래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무술이잖아. 최근. 네. 일반 무술하고 다르게 형태적으로 굉장히 좀 선이 좀 큰 편이죠. 몸을 전체적으로 꼬는 그런 동작이 나와서 전이 전사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전사를 통해서 이건 독특하게 척추까지도 비틀어내기 때문에 좀 잘 배우면 건신적인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유미가 여성이어서 팔계장하고 검술을 했지. 아마 남성이었으면 똑같이 팔굽혼 했을 거다. 네. 팔계장과 팔굽혼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팔굽은 그래도 그 힘을 바라는 요소가 좀 크죠. 아, 이게 발산하는 게? 그렇죠. 순간적인 임팩트를 가하고 굉장히 이제 하체를 많이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이렇게 파괴력 있게 가는 이제 남성다운 무술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아. 팔계장은 그래도 이제 그 근육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요가와 비슷한 느낌. 이완. 이완. 이완과 확장의 개념이 좀 더 많아서 좀 더 여자한테 맞지 않는 사람 하는데 그것도 근데 그건 만약에 이제 무술적으로 넘어가면 네. 엄청난 하체 수련을 하게 돼요. 아, 팔계장 역시. 팔계장 역시도. 네. 그러니까 하체가 없으면 힘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이 왔을 때 유미 씨가 이렇게 감았죠. 이제 곤창쟁과의 꽈. 아, 꽈로 감았죠. 아, 네. 그리고 감아서 봅니다. 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보는. 곤창쟁과의 연속된 동작입니다. 아. 이거에 무빙 곤창쟁과라고. 네. 만약에 제가 그냥 본을 하는데 네. 여기 압박이 없어요. 아, 네. 그럼 상대가 네. 올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중심을 띄워놓고. 아. 기본이기 때문에 타격을 주로 하지만 상대하고 어떤 좀 근접거리에 있어서 이제 부딪히는 순간 순간적으로 읽어서 유술기를 거는 거지 그런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뻐 보여서 하는 거지 실제로 쓰라고 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초창기에 동인천 선사님이 이제 가르쳐주셨을 때 명인분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순간적으로 저를 딱 터치하는 순간 확 들어가서 넘기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조차도 모를 정도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투기 트렌드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정말 엄청난 수련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이런 식으로 메인 컨셉으로 잡으면 아주 크나큰 오해가 될 수 있으면 주먹이 오는 경우라면 아 그냥 빵! 그다음에 이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빵! 할 빵! 하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뒤로 때릴 수도 있을 거야. 돈은 까방 그래서 견제 견제라는 것도 필요 원래 처리해야 돼. 지금 눈빛에서 공포를 느꼈어요. 공포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랑 힘을 빼는 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힘이 온 만큼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그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일정 이상 압을 체압을 감지했을 때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터치하는 순간 전환. 뭐 돌리고 뭐 약간 비틀고 그 와서 굴리고 그러니까 계속 오픈하는 훈련을.
되게 되게 작은 차이잖아요. 작은 차이죠. 이상한 차이죠. 거기에서 메인은 송이입니다. 송.